안녕하세요. 한글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같이 맛, 잇, 다 발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제가 천천히 읽었는데 이거를 하나의 단어로 읽으면 맛있다 라고 해야 될까요? 맛있다 라고 해야 될까요? 자, 종종 어려움을 표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자, 오늘 한글쌤 저하고 같이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고 하면 분석을 해야 돼요. 자,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맛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맛이 있다. 네. 이렇게 이 뒤에 명사 뒤에 붙는 뭐 이, 가, 은, 는 이런 아이를 조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조사가 붙을 때는 여기 있던 받침이 그대로 올라가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맛이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자, 그런데 옷을 예로 들어볼게요. 자, 옷이 예쁘다. 옷이 예쁘다. 이런 단어는 네, 옷이 이렇게 조사가 올 때 이가 은는 이런 친구들이 조사라고 했죠. 올 때에는 그대로 연결돼서 옷이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런데 뒤에 의미가 있는 단어, 명사가 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어떨까요? 옷 있고요. 안이 있어요. 여기 물론 띄어쓰기가 되겠고요. 옷 안에 봐봐. 이런 의미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발음이 옷 안.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단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자, 받침의 시옷은요. 받침의 시옷은 항상 디귿으로 발음이 됩니다. 디귿은 비읍이나 디귿, 뭐 기역 이런 친구들 다 마찬가지인데요. 막혔다가 다시 열리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비읍을 한번 발음해 볼까요? 아라는 모음을 한번 붙여 볼게요. 바 할 때 소리가 나기 직전에 윗입술하고 아랫입술하고 붙죠. 그러다가 바, 윗입술하고 아랫입술이 열리면서 소리가 나죠. 디귿도 마찬가지예요. 입천장 뒤에 혀가 닿을 겁니다. 혀가 입천장을 막습니다. 폐쇄 상태죠. 그 다음에 열리면서 파열되면서 다, 공기가 밖으로 나오면서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런 비읍이나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받침에 올 때에는 이런 폐쇄되는 단계에서 소리가 끝이 나게 됩니다. 앞, 앗, 악, 폐쇄된 상태에서 끝이 났습니다. 시옷이라든가 지읒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밖으로 바람이 나가야지만, 마찰음이 나가야지만 시옷인지 지읒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마찰이 되지 않아요. 바람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폐쇄된 상태로 끝나기 때문에 모두 디귿으로 소리가 납니다. 어디에서? 받침에서. 그래서 시옷이라고 적고 시옷 발음을 갖고 있지만 받침에서는 디귿으로 소리가 나고요. 그 다음에 연음이 돼서 오단 이렇게 소리가 나요.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요, 뒤에 의미가 있는 명사가 올 때에는 받침 원래 소리 바뀐 다음에 연음이 돼서 오단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자, 맛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조사니까 맛이 이렇게 발음이 되겠고요. 그리고 맛 있다 같은 경우에는 이 조사 이가 생략된 거고 이 있다는 의미가 있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요 맛은 디귿으로 바뀌게 되고 그게 연음이 되어서 맛있다로 발음을 해야 됩니다. 뒤에 있다가 아니라 없다가 붙으면 어떻게 발음하시나요? 이거 맛없다라고 발음하는 분 안 계시죠? 맛없다? 예, 절대 이렇게 발음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발음하시죠? 마, 덥, 따로 발음하시죠. 왜 그럴까요? 없다가 의미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받침은 디귿으로
소리가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연음돼서 맛없다로 발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맛있다 발음은 맛있다가 아니라 맛있다가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왜 원칙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원칙이 아닌 경우도 허용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는 표준어 규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표준 발음법 받침의 발음 15항에 보시면 현실 발음에서 많이 나타나는 발음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실질 형태소, 이게 의미가 있는 단어거든요. 이게 연결될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시옷 받침이 디귿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예. 뭐 티읕 같은 것도 디귿으로 바뀌고요. 뭐 지읒도 디귿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티읕 디귿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지읒 디귿으로 바뀌었고요. 맛없다 시옷 디귿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밭 아래 저더미 맛없다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다만 맛있다 멋있다의 경우에는 맛있다 멋있다로도 발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현실 발음에서는 맛있다 멋있다도 발음이 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맛있다 맛있다 어떤 발음이 맞지?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요. 맛있다와 맛있다 둘 다 발음을 해도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맛있다는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거를 허용하고 있는 거고요. 원칙적으로는 맛있다가 맞다라는 거죠. 오늘은 맛있다 발음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어요. 다음에 또 재밌는 한국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